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이요, 드디어 제가 50%의 벽을 깼습니다. 알바니 25,000원짜리 만원에 초특가 60% 할인합니다. 그러나 적심하세요. 지금요? 해도 되냐고요? 저는 합니다. 제가 그 짧은 영상에 늘 소개합니다. 칼춤을 매일같이 추고 있다. 적시며 요 아이들도 지금 이제 요 아이들이 봄에 했던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요 근간에 했던 아이들. 자, 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표면이 잘 말라서 빨리 살이 아물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만원짜리는 혹시 먼저 주문하시는 분 먼저 가잖아요. 적심하시면 조금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알바니가 얼마나 이뻐요?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짠짠짠짠짠.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얘네들도 다 적심을 통해서 60% 할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자고를 뗐기 때문입니다. 자, 요만한 아이를 적심을 모두 다 하시면 6개월만 지나보시면 다 이런 아이들이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알바니 9cm 포트는 25,000원짜리 만원에 60% 할인합니다. 자, 12cm짜리 군생 최소한 3두 이상, 얘는 안 가지, 얘는 안 갑니다. 자, 3두 이상짜리를 5만원짜리 판매했었지요. 아, 안 산다고요? 적심 만원으로 한다고요? 그려. 자, 알바니 군생 5만원짜리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10만원대는 지금 판매할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잘 키웠지만 어떻게요? 이렇게 기둥이 너무 자라서, 목대가 너무 자라서 어때요? 전부 적심을 해서 이렇게 자구뿡 자구뿡 자구뿡뿡. 그리고 한 가지 빅뉴스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금이 정말 많이 나와요. 금. 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변이. 자, 그래서 적심을 하면 이렇게 이 아이도 변이죠? 변이죠? 어머, 이 아이 달라고요? 얘는 12cm 포트여서 4만원입니다. 자, 9cm 포트는 25,000원짜리가 만원이고 12cm 포트는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면 만원짜리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어이구 군생 달라 하시면 4만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 UOI 가르시아 제가 지난번에 그 짧은 영상에 보내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이 문의를 합니다. 저 묵어야 돼요. 묵어야 돼. 자, 가르시아. 얘는 이두 자연군생이에요. 제가 적심하지 않았어요. 자연군생인데 어이구 화분은 8만원짜리. 그리고 사과마리아 화분은 다 8만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식재를 해서 제가 짧은 영상에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이 문의해 주셨어요. 자, 가르시아는 어이구 세상에 뭐 이뻐. 이봐요 이쁘잖아요. 금방 갑니다. 자, 10만원짜리 어떻게 6만원. 어머 세상에 그려. 6만원. 어머 세상에. 자, 40% 할인합니다. 자, 그리고 사과마리아 10만원짜리 6만원. 수량이 또 많지 않대네 또. 아이고 세상에. 자, 사과마리아 10만원짜리 6만원. 아, 더 작은 거 원한다 그러면 사과마리아 12cm 포트에 3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3만원을 원하시면 나는 3만원짜리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뒤로 싹 돌으려고 하는데 구독자님들, 저희 지금 현재 온도가 28도. 어디 계죠? 보입니까? 28도. 예, 28도. 습도는 64%니까 조금 높은 편이죠. 자, 아까 어느 분이 저희 홍포도가 입장이 조금 갈라졌다, 왜 그러냐 여쭤보셔요. 예, 습도가 많은 채로 오랜 며칠 동안 습도가 많으면 그 다육이는 입장이 터집니다. 우리가 임신했을 때 배 터지는 거와 같습니다. 네네네. 자, 해결되셨죠? 물어보면 무조건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죠. 자, 제가 그 여기는 저희 하우스의 한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이 앞과 뒤에 라인에서 조금 멀잖아요. 자연 바람이 멀어서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맞아요. 작년에 제가 잘 모르고 열화를 입혔어요. 열화는 살짝 빨개지는 게 열화인데 올여름에는 아직 건재합니다. 왜? 자, 이렇게 냉풍기를 요 아이들 때문에 냉풍기를 틀어줘요. 냉풍기 저희가 두 대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구독자님이 화분갈이 해서 보관하는 그 코너에 냉풍기가 하나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또.
3만 원짜리 2만 원이면 얼마나 할인하는 거예요? 33%예요? 아이고 자, 외두 달라 혹은 군생 달라 그거는 맘대로 가져가셔요. 맘대로 가져가셔요. 너는 왜 거기 있어? 니네 집이 아닌디. 참나. 아, 이두도 있네. 이두도 있어요. 자, 로또는 3만 원짜리 2만 원인데 나는 외두 달라, 이두 달라, 군생 달라 원하는 대로 드립니다. 왜? 가격이 같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을 할인하고 이 가격에 다 드리냐면 제가 얘네들은 적심 안 했어요. 로또는 자연군생이 잘 돼요. 적심 굳이 안 하셔도 자연군생이 잘 됩니다. 자, 3만원짜리 2만원. 그리고 제가 얘 너무 이뻐서 얘 한번 보고 갈게요. 샤넬 젤리? 아이고 세상에. 이제 적심 못해요. 얘요. 왜? 아이고 그때는 안 묵었고 지금은 묵었잖아요. 자, 샤넬 젤리고 얘는 가격 2만원. 이미 젤리가 지금 시작됐죠?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이쁘다. 자, 샤넬 젤리이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자연군생이 잘 돼요. 자, 자연 로또예요. 로또. 자, 그 다음에 아까 요아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 환엽스텔라 3만원이에요 환엽스텔라. 자, 15만원짜리 얼마나 크고 이뻐요. 요렇게 자, 얘는 환엽스텔라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희 매장에 오면 여기가 한 중앙이니까 중앙 통로예요. 지나다니면서 세상에 나는 가인이가 노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육이도 가인이 있는데 너무 예쁘다 그러셨어요. 자, 10만원짜리 어떻게 해요? 8만원. 20%죠? 어머, 할인이. 어머, 자, 제가 잠깐 이쁜 거 보여드릴게요. 요아이. 얘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저 가장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왔었고 그 아이를 제가 하나 이렇게 어머 세상에 요 아이 가인 10만원짜리 8만원 그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가격은 어머 다 똑같아. 짠짠짠짠짠짠짠짠 보스나죠? 자, 송가인 아니고 가인. 가인은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름표까지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 매니아님이 만들어서, 매니아님이 이름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합니다. 자, 아이고, 사이즈요. 잣대는 왜 들고 다녀? 이 정도 되죠? 어머, 얘는 좀 작아요. 10cm 전후 정도 됩니다. 오, 이왕이면 먼저 주문하시면, 와, 따, 이거 잘생겼네. 어머, 너 한번 텔레비 출연해봐라. 어머, 세상에.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소개할게요. 요아이. 뽀띠꼬숑. 예, 저희가 뽀띠꼬숑 소개 많이 했었어요. 매니아들이 많이 찾았어요. 누가? 아, 대륙분들이 찾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뽀띠꼬숑 10만원짜리 8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요? 어머, 베로니카. 아유, 세상에 5만원짜리는 없네. 네, 다 나갔어요. 18만원짜리가 10만원에 44% 할인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베로니카. 아, 해가 조금 벌써 금방 졌네. 얘는 좀 굳혀졌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햇살 돌기마리야, 금. 제가 어마무시하게 키웠어요. 자, 10만원. 17cm에요. 포트가. 기가 막히죠? 보스. 아따. 아, 이름표 갑니다. 이름표. 만든 사람의 이렇게 이름표 얘는 있어요. 예, 이름표 없는 아이는 제가 적심해서 나온 아이가 있거든요. 어딨냐면 요 아이도 이름표가 없어요. 내가 적심해서 어머 세상에 군생나 또 한 아이가 있는데 이름표 없어요. 요거는 혹시 매장에 오시면 제가 조금 더 가격 여기에서 자구 따내요. 이름표 없는 아이 5만원이라고 써있어요? 어머 좀 비싸냐. 비싸요? 아, 그럼 30만원짜리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야, 햇살 돌기 말이야. 이름표 갑니다. 30만원입니다. 아까 이렇게, 베로니카예요. 자, 아유, 그만 가요? 그만 가요. 예, 그만 갑니다. 그만 갑니다. 자, 여기 체르니. 5만원짜리 4만원인데 얘는 9cm 포트예요. 체르니.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와, 딱. 이종자예요, 이종자. 이종자예요. 체르니. 9cm 포트에 있긴 하나 무겁기 때문에 아마 분을 바꾸시면 잘 자랄 거라 생각이 됩니다. 5만원짜리 4만원. 자, 매장에 오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다맘니. 왜요? 이렇게 창을 잘 키우는 비법이 있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네네. 자, 제가 준비하는 아이들은 하나 이제 요 톰스텔 마리아, 그 다음에 요 미라클, 제가 자구를 떼서 요 아이 바구니에 있잖아요. 얘는 지금 이제 요 근간에 뗀 아이예요. 지난 봄에 뗀 아이들 완전히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격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구경했고요. 그 알바니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요새 새가 또 칼슘을 추지만 뿌리가 안 내렸잖아요. 이제 모자라면 뿌리 안 내린 아이 만 원에 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딴딴딴딴딴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트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 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 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천 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따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